안녕하세요. 라이트포유입니다. 실내, 실외, 여기저기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식 조명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랜만에 괜찮은 제품을 하나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작고 가볍고 디자인도 괜찮고 불빛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면은 더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참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3만원이 되지 않는 저렴한 금액입니다. 오라이트의 스피어라는 제품이거든요. 디자인과 기능, 또 사용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트의 스피어는 모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다 동글동글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띠가 하나 둘러져 있는데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 불빛이 나오는 흰색 부분이 완전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단과 하단을 조립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띠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두껍지가 않아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하단에는 자석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지더라도 감전이 되거나 하지는 않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바닥에다가 놓고 위에서 누르게 되면은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불빛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불이 들어왔을 때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인데 벽 같은 데다가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다 보니까 벽등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빛이 끊기는 데가 없습니다. 투명 하우징으로 상하단 모두 불빛이 나오다 보니까 충전식 조명류 중에서는 디자인이 정말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이는 부분이고 스위치나 이런 회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빛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RGB 컬러의 연출이 상당히 이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각각의 컬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정해져 있는 모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면은 더 다양한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꼭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만족도가 더 올라갑니다. 불빛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빗살 형태로 무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이트 패키지는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우징 자체가 투명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포장이나 배송 중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스폰지 같은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벗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하단에 들어있고요.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오라이트 제품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한글로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이트 브랜드의 특징이라면은 이렇게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자석식으로 달라붙다 보니까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구성품에는 눈알이 두 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속으로 된 부품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뒷부분이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곳에 얘를 이제 부착을 해 놓은 다음에 스피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사용도 가능하다 보니까 활용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자체에 자석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금속으로 된 무언가에는 얘를 바로 붙여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여기저기 벽면이나 혹은 천장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확인하셨다가 또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손에 쥐고 하단을 손가락으로 눌러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을 누르거나 혹은 두 번을 눌러서 점등을 하게 되고, 끌 때는 두 번을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한 번씩 클릭을 하면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모드를 상황에 따라 알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켜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가 이렇게 밝아지거나 혹은 반대로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단계가 없이 부드럽게 밝아지고 부드럽게 어두워지다 보니까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모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밝아지고 누르고 있으면은 어두워지고,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 눌러서 끄게 되면은 지금 녹색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딱 하면서 꺼졌잖아요.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녹색일 때는 100에서 50% 정도, 노란색일 때는 49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10% 이하니까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방 같은데 넣어놨을 때 이게 눌려서 불이 이렇게 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락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불이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녹색 불빛이 이렇게 싹 한번 지나가면서 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그냥 녹색 불빛만 들어옵니다. 락 기능이 걸린 상태여서 실수로 눌리게 되더라도 점등이 돼서 배터리가 소모가 되질 않습니다. 락 기능에서 나오시려면은 다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거든요. 손을 떼고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스피어를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려면은 오라이트 전용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연동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기기 추가 버튼을 누르고 수동 추가해서 스피어를 눌러준 다음에 안내되는 내용만 보고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라이트를 켜고 깜빡일 때까지 빠르게 다섯 번 혹은 그 이상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누르면은 그린라이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점등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누르고 추가 버튼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은 연동이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빨리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좋고요. 신규 펌웨어가 있다는 안내창이 뜨는데, 뭐 바로 업그레이드를 눌러도 되는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동이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렇게 끄고 켜고도 되고 밝기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이런 화이트, 레드, 그 다음에 뭐 레드 플래시, 그 다음에 컬러칩이라는 게 있어서 다양한 RGB 컬러의 조합으로 이렇게 흰색 불빛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불빛의 컬러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되고요. 자연, 축제, 분위기 상당히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모드를 누르면은 세팅되어 있는 다양한 RGB 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같은 뭐 데스크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옆에 하나 놓고서 사용하시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듬 같은 경우는 주변 소리에 반응해서 이게 불빛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그냥 깜빡이면서 색깔이 바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요. 인터랙션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카운트다운 후에 꺼지거나 두더지 잡기 게임 이런 거가 있어서 불빛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네, 이렇게 불빛이 깜빡이면서 뭐 약간의 뭐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부분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꼭 연동을 해서 사용하셔야 더 편하고 재미있고 다양한 불빛의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연동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스피어를 꺼놓으면은 30분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고 한 거니까요. 30분이 지나서 연동이 끊겼을 상태에서도 그냥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은 금방 또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고장이 아니고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어를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은 액과 연동 후에 각각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룹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룹을 지어놓고 이렇게 한 번에 끄거나 한 번에 켜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이제 같은 모드로 변경이 되면서 클릭 한 번으로 스피어를 같은 모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제어를 하실 때 스피어 하나에 들어가서 상단에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룹 만들기라는 쪽으로 들어가서 이 제품을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그룹명을 지어주시면은 네, 잠시 후에 이 그룹 제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클릭 실행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모드를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를 그룹화해서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누를 때마다 확인 창이 나오는 거는 조금 귀찮기는 한데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동화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 위치에 도착했을 때나 혹은 시간대 별로 다양한 조건들을 걸어 놓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30분이 지나면은 연동이 풀려 버리다 보니까 그 후에는 다시 재연동이 되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리가 멀어지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하면은 딱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앱과 이 스피어가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장치 추가를 누르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은 스피어, 오버브, 또 게이트웨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뭐 허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통신으로 이것저것 기기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스피어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오라이트의 일부 제품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이나 혹은 다른 뭐 IoT 디바이스처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그런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라이트의 스피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무드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기들을 위해서는 수유 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야외에서 뭐 캠핑 같은 거 할 때에도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본문과 댓글에 구매 링크랑 또 할인 코드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구매 전에 입력하셔서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나 혹은 뭐 출산 선물 혹은 지인분들을 위한 선물로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